다시 만나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? 아, 왜 합니까? 우리가 뭐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? 뭐 구걸 얘기 하러 온 거 아니에요? 국회 방문단의 방일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사실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으로 꼽혔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. 이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. 아주 아쉽습니다. 그리고 좀 자민당에서 좀 결례를 했어요. 그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. 어저께 만나기로. 그리고 오늘 하루 연기해서 또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캔슬됐어요. 그래서 아주 좀 결례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줬고 그렇지만은 저희들 한일의원연맹의 그 참 자민당의 지도자들이죠. 누가가 회장님 그리고 가무라 간사장님 등등 같이 이제 어저께 낮에 간담회를 할 수 있어서 이제 그걸로 하고 자민당에도 저희들이 이제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취소돼서 좀 아쉽고 섭섭하다. 이거 실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혹시 자민당 측에 우리 대표단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좀 혹시 하셨는지도 궁금해요. 아니 자민당 측에서 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뭐 지금 회의한다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 빌미고 그 제대로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걸 보면서 하하 이게 백색 국가 제의가 이거 강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걱정 우려를 갖게 됩니다. 저희들을 만나도 그분들이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결과를 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져서 되게 상황이 아주 좀 어둡습니다. 예. 어제 한일 의원연맹 분들이랑 오찬하실 때만 해도 사실 뭐 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런 공감대가 좀 있었고 그런데 이게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의 이유로 좀 찍히시는 거죠?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. 한일 의원연맹은 우리가 초당적으로 왔고 이란 의원 연맹도 초당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 간사장이 이제 자민당 이런 얘기죠. 초당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. 오해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들은 이제 강하게 백서의 국가 제외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저희 뜻을 잡았고 저희들이 외교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. 그래서 외교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. 했고 그 많은 사람 동감도 하고 또 거기에 반론 제기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었죠. 그래서 그 오해에 있는 것은 풀어줬어요.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별개고 각 당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뜻을 전달하는 거죠. 저희들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저희들이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들 대한민국의 국회의 뜻 국민의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. 예. 그 어쨌든 일본 집권 여당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좋을 기회였는데 이게 이미 전달은 됐어요. 이미 거기 뭐 누카가 회장, 가무라 간사장 다 있고 가무라 간사장이 그 니카이의 이 가장 최측근이고 제2인자거든요. 충분히 전달이 됐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백색국가 제외 이 문제에서 아마 답하기 어려워서 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. 이번 면담 무산에 혹시 아베 총리의 의중이 좀 반영됐다고? 예, 저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고 자민당에 함구령을 내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민당의 제2인자가 그렇게 결례할 수 없고 그 니카이 간사장님 분은 아주 친한파거든요. 뭐 이낙연 총리님하고도 친하고 다들 한국 지인들 참 많습니다. 그런 분인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자민당 내에서 어떤 함구령을 내린 게 아닌가. 그 제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. 어제 한일 의원연맹 오찬 간담회 때요. 혹시 여당 의원님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의 8.15 뭐 대일 메시지가 좀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좀 유예해달라 이런 혹시 요청이 있었는지랑 그 배경이 혹시 좀 뭔지 좀 여쭙겠습니다. 아니 저희들은 화이트 백색 국가 제외하게 되면 한국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? 그게 미칠 파급 효과가 많습니다. 안보 불안 국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
이 다음에 지소미 아니면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지소미아는 이 양국 간의 군사정보협정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안보 불안 국가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일본하고 손잡을 수 있겠어요? 이렇게 이런 시의를 지적하는 우리 그 한국당의 의원님도 계셨고, 또 하나 시간여유를 갖자. 지금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지 말고 시간여유를 갖춰서 그 사이에 양 정부에 더 대화하자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. 그런 게 이제 백숙과 이제 유보내지 제외 뭐 이런 얘기를 제외를 그만두고 또 정한되면 좀 시간을 벌자 이런 차원에서 유예해야 되는 얘기도 나왔던 거예요. 예. 그 이제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의 면담이 사실 좀 무산이 돼서 이번 국회 대표단 방일에 좀 기대를 거셨던 국민들도 사실 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. 아유 뭐 무슨 충분 뜻이 전달됐는데 무슨 뭐 아니 자민당 저이 뭐 2인자 1인자 뭐 일본 자민당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빈손이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잘 전달했다. 그 이 그것이 중요한 거지 뭐 누구 만나고 안 만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예? 충분히 뭐 여야 또 이제 저희들 이제 오늘 그 일본의 그 야당도 다 만나게 됩니다만 저희들 뜻을 정하는 거지 전달하는 거니까 예? 그 뭐 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. 예? 단나나 이제 아베 정부의 자민당의 뜻 의중을 저희들이 파악했다는 게 큰 성과예요. 예? 가시기 전까지 혹시 뭐 자민당 측의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나 뭐 혹시 다시 만나시려는 노력을 더 하시는 건가요? 아, 왜 합니까? 우리가 뭐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? 뭐 일단 충분히 뜻은 전달되었고 충분히 전달되었고 이제 자민당에서 아, 이게 아베 정권의 이제 그 이 진심이 뭔가 속내가 뭔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저희들이 뭐 구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? 저희들 뜻을 전달하라고 온 거지. 예, 지금 저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미국이 강하게 어느 정도 강도 있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우리는 충분히 전달은 됐어요. 오늘까지 이제 내일인데 좀 두고 봐야 되겠어. 미국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어쩌면은 이 제외하는 거 보류 내지는 이 취소할 수도 있고 좀 봅시다. 그는 현재 오늘까지의 분위기는 자민당 입장 강한 것이다. 그래서 우리를 피하는 것이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.